관찬할 때 같이 하거든. 아, 그것을. 이거를요? 그럼. 뭔지 감이 왔어요. 이걸 뭘 하실지. 혹시 이걸로 비빔밥? 어떻게 알았을까? 아, 제가 이 꽃을 비빔밥 해서 먹는 것을 좋아해요. 맛있어요. 쌉싸름하고 향긋하고. 아, 좋잖아, 이게 꽃이. 향이나 뭐 이런 게 필요가 없어. 그냥 즉석에서 만드는 게. 그렇네요. 저한테 또 이렇게 신경 써주시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이제 밥을 가져오고 가만히 있어보자고. 잠깐만. 약초비빔밥 한번 먹겠는데요? 한번 비벼보자고. 그쵸. 단기를 딱. 그쵸. 단계를 딱 뜯어가지고. 손으로 뜯어야 맛있는 거예요. 그쵸. 손을 뜯어야 먹으면 맛있어요. 그럼. 손맛이에요, 손맛. 그럼. 꽃도 들어가고. 그냥 그야말로 건강식이네요. 이제 불도 나오고.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네. 그리고 땅진 어르신이 이렇게 해줘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와, 냄새가 너무 좋아요. 아, 이거 진짜 이것만 있으면 그냥 오늘 그냥 밥 두 공기를 먹을 것 같아요. 와, 냄새. 너무 좋다. 아, 놀이 잘 익었다. 맛있겠는데요? 와, 그냥 아주 건강 밥상이에요. 먹을만해. 야, 정말 맛있겠다. 한번 드셔보세요. 잘 먹겠습니다. 먹죠. 네. 와, 이거 그냥 건강 밥상이다 완전. 와, 맛있다. 다 먹어도 이건 손으로 이렇게 뜯어서 먹어. 제가 하나 올려드릴게요. 이거 닦고서 드세요. 생선은 이렇게 손으로 닦고 먹어야 맛있더라고요. 손으로 뜯어요. 손으로. 손맛으로. 아, 맛있다. 정말 맛있어요. 역시 생선은 당장 구워 먹어야 돼. 맛있게 먹으니까 예. 좋네. 입맛이 싹 들어왔어요. 와, 이 당귀랑 삼백초, 깻잎, 그 도라지, 상추, 이 도라지 이렇게 올려서 먹어야 이 맛이죠 또 이거. 와.
진짜 건강 맛있는다. 와. 완전. 고맙습니다. 아, 잘 먹었습니다.